지난 1편에서도 네. 이야기 드렸지만 제 건강찾기 프로젝트는 10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5주가 지난 어느 날 저는 과연 목표 몸무게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목표물 발견. 아, 제가 운동하고 있을 때 PD님이 몰래 찾아오셨더라고요. 아, 점검까지 했어요. PD님께서 또 급습하셨습니다. 어, PD님. 안녕하세요. 아유, 형국 리포터님 운동하신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나 지켜보러 왔죠. 솔직히 좀 10kg는 좀 부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하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인바디 조금 이따가 체성분 검사 네. 한번 해보시죠. 두렵습니다. 조금이라도 빠졌어야 되는데.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저는 지금 한국건강체육진흥회 제주도협회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비만율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요. 협회에서 매칭해준 트레이너 선생님과 합을 맞춰 계속 운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트레이닝도 빼놓지 않았답니다. 어, 달라졌어요 근데. 홈트레이닝도 했어.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지 저의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어, 벌써 아침이야? 아, 맛있는 콩콩 어쩐지. 아유, 우리 또 이게 또 뭐야? 아유, 또 우리 엄마 또 노총각이라고 또 반찬에 두고 갔네. 살짝 해 두고 갔어. 어머! 아우, 새콤달콤하네. 어, 무슨 반찬이에요? 아, 무채를 해 놓고. 야, 시원한 이 보리찬물에다가 오닝 무채 되게 맛있잖아. 밥 말아 가지고 이거 싹 올려서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아침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먹어야 돼.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난 후 창문을 열고 날씨 확인하는 것이 제 하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위장에도 굉장히 좋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대요. 포만감을 느낄 수 있대요. 야, 이제 바깥 공기를 좀 쐬볼까. 저희 집까지 모셔가지고. 실제 집이에요? 네. 커튼을 좀 활짝 열고 비타민 D. 사생활이 엄청나게 공개가 됩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더 볼 것 없이 바로 진동이와 출동한답니다. 유산소 타임. 아, 오랜만입니다, 진동이. 진동아, 운동하자. 산책. 아니, 산책, 산책, 내 집 좀. 아, 가자. 좋다. 어, 그런데 이날은 유독 날이 안 좋더라고요. 아, 바람이 또. 너무 우와. 추웠어요. 아. 진동아, 추워 유산소 좀 먹어. 진동아, 야, 우리 지만 50m 왔다. 안 돼. 빠꾸. 더 해야 돼. 들어가자. 50m 하는 운동이 어때요? 아, 너무 추워요. 뭐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이 특히 중요하죠. 오늘 저만의 다이어트 식단 알려드릴게요. 오, 저거 식단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먹방이 아니고요. 좌선생의 쿡방입니다. 평소에는 갈비찜도 먹고 도깨비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고기 혹시 막 이랬는데 오늘은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하니까 가벼운 음식, 다이어트에 적용될 만한 좌선생의 다이어트 음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이름하여 추추게. 양배추와 부추, 그리고 계란에 맛있는 조화를 이루는 요리인데요. 그래도 이건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나도 필요하고 고구마, 아, 파김치도 빼먹으면 섭하죠. 이렇게 중간중간 바나나도. 뭐 누구는 뭐 아침에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된다, 굴을 먹으면 안 된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으세요. 우리 PT 선생님이 그랬어요. 몸에 따라 다 달라요. 드실 수 있을 때 드세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나나 엄청 좋아하거든. 고구마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삶아서 하나씩 소분해 둔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좋아 보이죠. 생각보다 고구마가 깜찍한데요. 작은 게 더 맛있죠. 이제 먹방은 그만! 본격적으로 국방을 시작해볼까요? 양배추와 부추를 잘게 잘라 계란물에 함께 섞고 계란말이로 부쳐내면 끝! 참 쉽죠?
소금간을 하지 않아 저염식이면서도 양배추와 부추가 들어가 식감과 맛을 더해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보세요. 와, 달걀말이가 진짜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을 사긴 했는데 너무 물린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닭가슴살을 넣고 밥 대신 두부를 넣고 고추장으로 쓱쓱쓱쓱 비벼주면 고단백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다이어트 식단 강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먹방이 돼버렸네요. 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맞아요. 아, 마지막 점검의 시간. 긴장되는 마음으로 체성분 검사기기 위해 섰는데요. 기대가 되는데. 4번이 올라갔어요. 121kg에서 114.7kg으로 1.3kg 감량했습니다. 10kg가 목표였는데 아쉽습니다.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체지방량도 5.8kg을 감량했습니다.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께 PT를 일주일에 한 번 받잖아요. 예. 그 PT 받은 후에 그 배운 거를 가지고 매일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네. 운동을 자주 안 나왔고요. 네. 네. 너무 벌려지지 않게. 아, 제가 우리 운동 항상 오는 시간에 네. 정말 열심히 하는 동생이에요. 운동을 보기만 해도 배움이 돼. 제가 이제 운동을 가끔 오잖아요. 매일 오진 못하고. 가끔 오시죠. 가끔. 형국이 형님이 할 때는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헬스장에서 지금 주 3회는 보는 것 같은데 그거를 5회로 늘리고 쉬는 시간을 좀 줄이고 운동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어떨지 싶습니다. 아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운동 시간보다 인사하러 다니고 인사하러 다니고. 아니 무슨 운동장에서 그것만 조금 고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도 비만율 1위인 거 알아요? 아, 처음 알았습니다. 비만율 1위. 운동도 시도도 안 한대요. 우리 한번 탈출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몸은 비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비만이. 탈출해볼게요. 네. 화이팅! 화이팅!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5주 동안 그 같이 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목표 달성을 실패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저랑 같이 끝까지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겨울철 실내 홈트 세 가지 함께 배워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귀랑 그렇죠. 날개뼈를 피디님과 함께 했습니다. 끌어 당겨주고 빠지지 않아요.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왼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면서 가슴을 들어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 엉덩이. 같이 둘.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볼만 쳐주시면 돼요. 오. 내려갈 때는 역순으로. 자, 하나. 무릎. 엉덩이. 가슴. 피디님 잘하시는데. 한 번.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를 15번씩 총 3세트. 15번씩 4세트면 야, 피디님들 좀 고생해 보세요. 힘들지만 피디님도 곧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피디님 이제 팔 아파서 이제 편집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편집 잘 해주세요. 피디님 또 팔에 알맨다 이제. 키보드 못 잡아, 마우스 못 잡아. 최대한 손 바닥이 바닥에 찝어 주셔야지 손목에 딱. 아, 이거 힘들어요. 유연하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수평이 되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따라하시는데 그래도. 둘, 셋, 넷, 다섯. 이게 한 번. 이게 한 번.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오. 저것만 해도 운동 충분히 되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TV 보시면 돼요. 보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막상 해보면 굉장히 힘든 동작이었어요. 마지막 동작은 다들 아시는 동작일 거예요. 의자 스쿼트입니다. 여기 소파에서 TV 보시면서 드라마 보시면서. 저건 진짜 하기 괜찮네요. 화장실에서 좀 회사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으로 벌려지는 게 아니라 내 무릎이 발 끝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내주려고 해야 됩니다. 의자에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되고 내 몸의 근육을 이용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합니다. 전사가 좋으시고요. 피디님 너무 잘해요. 더 힘들어요.
피디님은 웃으면서 막 롤케이크다. 롤케이크다. 그래도 제가 한 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10kg의 목표를 잡았는데 달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저의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운동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식단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쁜 형국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운동하셔서 2024년도에는 건강한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저도 건강해질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